네, 돌아왔습니다. 투견 201. 그룹 A 재경기. 재경기. 예, 진행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포인트가 이게 또 동률이 돼서 이번엔 뭐 라운드 체크까지 가나요? 라운드 체크까지 가야죠. 예. 그래도 또 동률이면 뭐 또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기. 첫 경기가 이지 선수와 이제 본미아 선수가 되겠고요. 네. 코트콜라 선수가 아래로 좀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레디를 하고 10초가 지나면은 자동으로 내려가긴 해요. 그건 그래요. 근데 저게 위험한 게 실수로 키를 누르면은 시작됩니다. 네. 레디가 눌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지와 본미아 선수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A 재경기. 경기는 3개 있고요. 이지 본미아, 이지 코트콜라, 본미아 코트콜라. 네. 네,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와 본미아 선수의 그룹 A 재경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마 투견 역사상 첫 번째 재경 재시합이 아닌가, 그룹 재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네 명 있으면 재경기 나오기 어려운데 안 네. 나오죠? 안 네. 나오죠 그런 경우가. 네, 마침 세 분이라. 네네. 예, 그렇게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투견 201 오늘 첫 번째 날입니다. 본미아와 이지 선수의 그룹 A 재경기. 네, 아까 전에 본미아 선수와 이지 선수의 경기에서는 이 선수가 머리가 깨졌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오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 패턴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먹히고 있어요. 안자중선 대공 후에 이동해서 잡기. 이제 승용권을 캐치를 해주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 캔 입장에서 좀 편합니다. 아, 이지 선수가 좀 막는 생각으로 예. 저 가드를 완전히 굳히고 있거든요. 어? 돌렸습니다. 아, 이거 용권을 써야 되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잡기. 선방강손 이번에 안 맞아요. 이제 안 맞아요. 이제 안 맞아요. 이제 안 맞아요. 발전했습니다. 네. 중손 두들겨주고 있는 본미아. 강발. 아, 약손 카운터지만 이제 약손 중손 콤보를 쓰지 않아. 야, 결국엔 맞네요. 한 번은 맞네요. 강발을 중발로 캐치해주면서 본미아 선수 첫 번째 라운드가 좋습니다.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너무 가까이서 강발을 가드시키게 되면 확정 반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눈앞에서 잡기 잡기. 아, 이거 같은 형태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이지 선수가 막아야 아니. 돼요. 자, 어떤 콤보를 보여줄지. 비볐고 잡고 본미아 선수도 가드합니다. 이제 암전을 보고 뛰지 않아요 더 이상. 발전했어요. 역가드. 와, 이 콤보 좋고. 한 대 중발 강발 잡기. 침착합니다. 아, 확실히 침착해졌어요 두 선수 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포인트였던 게 뭐냐면 네. 본미아 선수가 상대를 스턴 시켜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스턴이 되자 내가 어떤 콤보를 넣어야 되지 굉장히 지금 다급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 콤보를 고르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 어떻게 때려야 되지? 안자중발 네. 파동권에서 끝났죠 근데. 네. 그 고뇌를 하는 그런 게 느껴져서 네. 네. 고민이 돼요 근데. 자, 대부분은 이제 점프에서 시작되는 콤보들을 넣어주면 되긴 하는데 그렇죠. 기본 콤보 체계 중에 점프 공격부터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파동권. 점프 타이밍. 같이 뛰어서 안 맞았어요. 돌리고 지나갑니다. 네. 아, 역가드. 아, 이번에 콤보 연결 너무 좋고요. 아, 야, 맞으면 안 돼요. 본미아 선수는 점프 강손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에 뛰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뛰어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서서 막는 걸 추천하는데.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EX 승용권은 두 번 올라가요. 아, 이 콤보 진짜 기가 막히네. 구석 콤보를 아까 전에 안자중발 예. 파동권 대신에 저 콤보를 썼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자, 아, 기상이 승용.
질렀고 자, 맞았고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보미아 선수 상대를 눕힌 다음에 제자리 점프 강소 이제 코딩이 돼 있어서 예 네, 무조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매크로처럼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두 선수 이거 막고 잡기 여기까지 괜찮고 그렇죠 서서 막아야죠. 어? 막으면 잡기 한 번 더 서서 막고 야야야야야야 올라갔는데 아 대시 잡기를 막지 못하면서 본명 선수가 이지 선수를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세트 스코어 2대요. 이지 선수가 네. 대공에 대한 반응이나 대비책은 상당히 좋은데 그 상대적으로 상대의 대공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중 공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 이제 막는 선택지도 있다라는 네. 부분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은 아마 근데 이지 선수만큼 이제 그 요 계급대에서 대공을 잘 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아 맞습니다. 기본기 대공이 좀 리스크가 있는 대공이긴 해요. 방금 전처럼 이제 캔 강손 같은 거에 깨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네칼리 강손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사쿠라 강발 뭐 그런 공격들이 워낙 네, 많아서 클로우 강발 뭐 이런 네. 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기본기 대공을 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잘 맞고 잘 때린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격투 게임 잘하는 방법 상대가 공격하면 맞고 네 예 가만히 있으면 가서 때리고 잡고 네. 막으면 잡고 말이 쉽죠. 자 코트콜라와 이지 선수입니다. 사가트 포이즌이고요. 네 아까도 이 매칭을 선수가 잘 풀어냈어요. 그렇죠 점프를 많이 뛰면서 풀어냈는데 이번에는 코트콜라 선수가 아마 타이거 어퍼를 좀 장전을 하고 온다면 네. 이지 선수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죠. 네. 어 이거 예측인데요 거의 예측의 영역을 벗어난 것 같긴 하지만 네. 아 예상은 잘했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강발을 강발로 때려주는 거 너무 좋거든요. 네. 약손 잡기 이지 안장강성 긁어주고 파단. 이거 트리거 있거든요 포이즌도. 근데 이지 선수가 트리거를 키는 장면을 진짜 보기가 힘드네요. 근데 트리거를 안 킬 거면은 트리거 활용이 아직 좀 익숙하지 않다면 리버설로 밀어내거나 뭐 다른 선택 다른 식으로 게이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점프 타이밍 너무 좋고요. 타이밍 잘 잡아가면은 코트콜라 선수는 지금 참아야 돼요. 여기선 참아야죠. 그렇죠. 어, 타이거니 타이거니 되고. 네. 자 이거 맞고 참아보고 참아보고. 예 기다려보고. 오거든요. 아~ 예, 예. 자 잡기.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공격이 들어가고 있지만 타이밍이 이번엔 안 좋았습니다. 이거 아 이거 맞겠는데요? 뭐가, 데미지 뭐가 중간에서 나왔는데? 촥 마무리 안 됐고 포이즌 단발 시에는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예. 이거 일단 여기서 혹시라도 공격을 아 안자강선 잘 들어가면서 이지 선수가 이번에 라운드가 좀 이지. 결과적으로는 사가트가 장풍을 쏠 때 이지 선수가 안장강선 타이밍 그리고 점프 타이밍 잘 잡아가면 이런 식으로 긁어주게 되면은 그 사가트도 장풍 쓰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안 쓰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 어차피 잡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 근데 스텝파이였나요? 네. 아니었던 것 같지만 자. 기가 막히네요. 아직까지는 이지 선수가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점프 강발 중발 어 점프 타임, 강발 아니 점프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이지 강발 강손 강손 강발 강발 아이야 트리거 케이저 트리거 케이저 자 트리거 케이저 다시 마무리 코트콜라 아 좀 아쉽네요. 마지막에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했는데 저기 점프 약공격 후에 잡기가 어차피 콤보가 아니었단 말이죠. 예예. 예. 그러면은 다른 걸 시도해볼 여지가 있었는데 뭐 CA를 차라리 비빈다거나 아니, 포이즌이 무적기가 없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제 게이지가 다 있을 때 CA를 지르는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나왔네요. 지금 세트 스코어 1대 0인데 네네. 와 14개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한 경기를 한 경기 내지 두 경기를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면님께서 보면 선수가 아래로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코트콜라 선수와 이지 선수. 그래도 확실히 코트콜라 선수도 그렇고 이지 선수도 그렇고 아까보다는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없으신데 들어와는 계시고 아직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일단 본미아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은 예 다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본미아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 예인데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예, 대결 끝으로 이동하기라는 그 메뉴가 있거든요. 예. 아 혹시 이제 네트워크가 핑이 하나라서 약간 그것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예. 예. 디스코드에는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일단 다음 경기부터 먼저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뭔가 네, 일단 문제가 해놓고. 있다면 예, 예. 해놓고 알겠습니다. 예. 아, 코트콜라 선수 그리고 보미아 선수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자, 다음 경기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콜라와 본미아 선수. 코트콜라 선수와 이지 선수는 이제 코트콜라 선수가 세트스코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일단 다음으로 좀 밀어놓고요. 다음 경기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콜라와 본미아. 아까도 이 두 선수 좋은 승부를 보여줬죠. 결국에는 코트콜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네. 사가트가 파동승용을 장풍승용 패턴을 못 쓰게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걔는. 맞습니다. 약발로. 아 본미아 선수가 지금 접근 방법이 상당히 좋거든요. 유연하고. 네네. 점프. 아 대신에 코트콜라 선수는 점프 타이밍을 막아야 돼요. 자 EX로 일단 밀어내는 성공했는데 나도 EX 승리권이 있다. 오 허강선 맞으면 안 돼요. 중발. 와 이거 사실 콤보로 예. 연결하기 좀 어려운데 강발 트리거. 아이 승용 공중에 떴다고 다 함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 이제 또 질까요? 자풀. 어 풀었어요. 장풍 싸움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씨 이거 치면 사망이거든요. 사가트 지금 이거 근데 거리는 사가트 거리에요. 거리는 사가트 거리에요. 이거 점프 잘못 뛰면은 타이거펀한테 맞고 네 장풍한테 맞고 게임 끝나는 거리긴 한데 잠깐 장풍을 더 이상 맞아주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EX 장풍 한번 나올 때 됐거든요. 서로. 아 이거 몸으로 밀고 있어요. 와 니 야 잡기 코트콜라 뭔가 분명히 압박은 본미아 선수가 하고 있었는데 근데 몸으로 밀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장풍을 네. 맞지 말고 아,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는 거지. 네. 아 잠깐 뭐였죠? 리스트 뭐였고 타이거니가 강화되겠죠. 야 보고 있어요. 코트콜라 선수가 본미아 선수 굉장히 강하네요. 자, 이건 끝낼 수도 있는데 좀 어려웠고 지금 다행히 선수들이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트리거 유불리 상황 같은 걸 잘 몰라서 안 맞아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점프 강선! 어 잡기 다시 한번 점프 강선인데? 트리거? 어 서로 트리거 활용이 돼요 이제. 야 중발 캐논으로 마무리하면서
스프라 선수가 첫 번째 세트가 좋네. 사갓 윈스. 아 근데 분명한 선수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경기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보시면. 이 운영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고 보는데 네. 상대의 장풍에 데미지를 너무 많이 언납한 것이 아마 문제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막으면서 민다라는 게 네.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네. 사실 그리고 장풍을 제자리 점프로 계속 피해가면서 하는 것도 네. 한계가 있어. 사람 인내심에. 그쵸 그쵸. 네. 못 참죠. 자, 자 용권 막고 아 EX 게이지 하나 써서 큰 데미지 좋습니다. 아 진짜 아프게 맞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EX 승용권들의 약점인데 앞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제자리 점프에 좀 약합니다. 이거 점프를 떼어서 공중 EX 용권 한번 노려볼 만은 하거든. 아 그러니까 EX였으면 맞췄지. 좀 아쉬운 장면이긴 한데 이거는 네. 포트콜라 선수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완전히 틀어 막히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공격 루트가 막히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그랜드 타이거샷 노려가지고 강용권 네. 한번 생으로 돌려봐도 좋고 그쵸. 그런 거를 조금 더 섞어가면서 나는 몸으로 밀 줄도 알고 EX 용권도 쓰며 강용권도 돌릴 줄 안다. 네. 그러므로 너는 장풍을 쓰지 말아라. 아,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압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습니다. 네 말은 네. 쉽죠. 아 빠르게 질러줬고 승용권 안 나왔네요. 비비고 있었습니다. 있었던 게 나갔고 아 방금 점프 강손이었으면 어땠을까 마이너스 4지만 네. 승용권이 나온다 던져놓고 상황은 비슷비슷해요 계속 이거 트리거 키는 게 좀 무섭거든요 본메아 선수는 오히려 여기서 어? 자 방금 장풍 쓰고 트리거 썼으면은 잡기 자, 침착해요 침착하긴 한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란 건 본인이 뒤로 빠지면은 안 되는데 자 이거 장풍 안 맞을 자신 있으면 뒤로 빠지는 게 맞는데 아 대공이 안 돼요 대공이 야 그러라 EX 승용권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본미아 선수가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만약에 본미아 선수가 승용권 커맨드 대공이 어렵다면은 캔도 안 작은 손으로 대공을 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네. 판정 되게 좋아요 안 작은 손 뭐 V스킬 캔슬 뭐 이런 거 해볼 수는 있죠 대신에 네. 이제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죠 안장한 손, 캔 안장한 손이 사실 지속도 길고 크러쉬 카운터도 나고 뭐 거의 수직에 수직 머리 위에 있는 것도 커버하고 굉장히 좋은 대공이에요. 아 이거 장풍 안 맞아요. 안 맞고. 어 제자리 좀. 야 이거는 진짜. 네 괜찮아. 근데 이 정도는 맞을 수. 이건 맞으면 안 돼. 이거는 이거 맞아. 아니 안 돼. 이거 안 돼. 자 스킬로 기술 강화했고요. 아우 이게 힘들어요. 지금 이게 트레이닝 모드가 아니거든요, 본명 선수. 때려야 됩니다, 이거 트리거 켜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달려야 됩니다! 아! 아 EX 타이거 오퍼 마무리! 코트 콜라 선수의 승리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요. 근데 세다. 처음에 네. 저도 스트리트 파이터 처음 할 때 그 장풍 잘 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캐릭터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사가트는 장풍이 좋고 네네. 그러니까 사가트, 가일, 그리고 장풍 잘 쏜 류 이런 캐릭터들한테 어마어마하게 고생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피할 수 있는 게 되게 굉장히 한정적인데 내가 다 틀어 막히는 것 같아서 그 장풍을 가드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으로 밀거나 아니면 장풍을 쓸 타이밍에 완벽하게 점프로 들어가거나 근데 그거를 왜 몸으로 밀어야 되는지 이유를 터득하기까지가 오래 걸렸어요 저도 네. 왜 밀라고 하지? 어차피 가드 데미지는 쌓이는 거 아닌가? 만약에 내가 막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네. 맞는 거보단 낫죠 그쵸 그리고 상대가 구석으로 일단 가니까 예. 네. 사실 그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또 구석에서 안 놔줘야 되는데 또 상대가 빨리 빠져나오면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전제 조건이 굉장히 많이 붙는 거죠. 파동권을 최대한 맞지 않고 몸으로 밀면서 상대를 구석으로 몬 다음 네, 구석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요리를 해라 뭐 이런 식인데 그렇죠. 네. 대전급 게임이 화면 끝에 몰리게 되면은 되게 어려워져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뒤에 네. 벽이 있습니다. 어느 게임이나 이거는 약간 공통된 것 같아요. 자, 아 대공 약간 느렸고
아 근데 이지 선수가 대단한 게 저렇게 만든 상황에서도 안자 강발을 그냥 비빌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점프를 꾸준히 뛰어주면서 사실은 지금 코트콜라 선수가 네. 대공을 아예 못 치는 상황은 아닌데 오히려 점프를 그냥 대놓고 여러 번 뛰어주면서 기회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지 선수도 쉽지는 않아요. 자 일단 어 안자 선수 좋아요. 이게 가드 대비 야 기습적인 중단. 자 일단 라운드 하나 가져오고 있는 이즈입니다. 점프 강발, 약발, 중발. 자 또 안정한 손. 점프 강발. 타이거 샷. 아 이거 이제 이 어퍼가 나와주면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근데 본인이 점프를 뛰는 건 지금 안 되는 게 상대가 대공이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 이럴 거면은 진짜 장풍을 안 쏘고 오히려 근접전을 하는 게 싸가티 입장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점프 공구를 너무 매섭게 뛰고 있기 때문에 안자강선 두 번! 그리고 안자강선 저렇게 긁어먹히면 싸가티한테는 좋은 기회가 많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캐논? 여기서 만약에 시혜를 썼다면? 야! 캐논을 잡아먹으면서 이지 선수가 세트스코어 1대1! 정말 나왔네요. 설마 설마 했는데. 근데 이제 이지 선수가 안 되겠다 싶을 때 CA를 좀 많이 쓰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본미아 선수를 제재 점프하다 맞고.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코트콜라 선수는 타이거 캐논을 1타를 썼으면 거의 2타가 주저 없이 나와요. 예. 네. 약간. 기본기 캔슬로 활용을 하면 좋은 기술이긴 한데 빠르게 소모시켜서 가드 데미지를 쌓는다거나 뭐 맞출 수 있으면은 좋죠. 기다려야죠. 너무 예측이었고요. 네. 설마 아까 전에 계속 타이거 펄을 썼던 게 예측이었나요? 좀 위쪽에서 맞은 느낌은 있었거든요 계속. 그렇죠, 그렇죠. 약발로 밀어내는 건 상당히 좋고요. 본인이 점프로 들어가는 거는 좋은 공격 방법은 아니라는 거를 좀 아우 야 일어나! 일어나! 꿀밤 매치 포인트입니다 코트콜라. 그리고 지금 이지 선수의 공격 패턴 중 아 방어 패턴 중에 하나인 앉아 중손 대고 후에 이제 이동해서 잡는 게 코트콜라 선수가 완전히 눈치챘거든요. 기다려야죠. 점프 뛰입니다 이제. 자 EX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인내심 싸움이에요 결과적으로. 아직 대공이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사트 대공이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개 있어. 이게 거리를 재서 스텝을 쓸 거냐 말 거냐도 판단을 나중에는 해줘야 돼서 맞아요. 네. 뭐 기본기 대공, 강발 대공 같은 걸 쳐야 될 수도 있고요. 어? 트리거를 그냥 써버렸네요? 오랜만에 봐서 네. 당황했어요. 네. 무슨 기술이었지 하고 어? 이 잡기라는 걸 사실 모르거든요 잘. 안 쓰니까요. 예. 대공 화염병 쓰. 대공. 자, 잠깐만 들었고. 안장선 몇 번을 긁습니까? 이지 선수 데미지 한 8할 정도가 네. 안장선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점프는 통하진 않았지만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네. 포이즌이 접근을 할 이유가 굳이. 점프? 잡기? 이게 잡기가 지금 잘 먹히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네. 아 정말 처음에 아 이거 잘 넣으면 콤보 잘 때리면 잘 때리면 아야 아야 CA 마지막에 어치면서 결국에 코트콜라 선수가 승리. 그룹 A 재경기 결과 첫 번째 결과와 같이 코트콜라 선수가 2승으로 그랜드 파이널 갑니다. 재밌었네요. 야, 네. 그래도 처음에 그 그룹 A 경기 할 때보다 확실히 그 사이에 뭔가 더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응 자체가 네. 아, 이 선수가 이렇게 하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적용할 그렇죠. 수 있게끔 만들어 줬기 때문에 확실히 토너먼트나 이런
그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네. 사실 실력이 상승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재경기였지 않나. 그리고 이지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안자 중손 대공 후에 가서 잡고 계속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콜라서서 다 풀었어요. 그걸 또 잡기를 아예 연타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걸 예상했으면 좀 더 꼬아서 공격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놨으면 좋을 텐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예.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뭐 저희 역할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룹 A에는 코트콜라 선수, 그룹 B에 레모나 선수가 그랜드 파이널 진출했고요. 네. 2승씩 잠시 쉬었다가 그랜드 파이널 3선입니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뵐게요.